촬영 중인데요. 이번에 더 시원해진 하이트 드셔보셨나요? 더 맛있어졌더라고요. 네, 광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하이트 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화이팅!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 워너원 처음 멤버가 됐을 때 그때 굉장히 맥주가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시원한 하이트를 마셨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덥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 씻고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영화 한 편 보면서 이제 맥주를 이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맥주를 마시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. 저는 가끔씩 그 노래 연습이 굉장히 잘 되는 날이 있어요. 네, 그런 날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서 맥주, 이 하이트 맥주를 마시면 뭔가 모르게 다음 날 보컬 실력이 굉장히 늘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. 네, 정말요. 네. 저는 요즘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. 열대야가 심할 때 산책을 딱 나갔을 때 한강에서 하이트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. 네.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가 운동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나서 마시는 이 하이트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저는 또 이제 안무 연습을 할 때 네, 그때 이제 한 팝을 한 825번 정도 튕기고 나면은 네,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이제 딱 하이트가 시원한 하이트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. 저는 사실 맥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는 명불허전 치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치맥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치맥은 진리입니다. 그렇죠. 형이 요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, 또 요새는 피맥이 대세거든요. 네, 또 옛날에 죄송하지만 네, 치맥이 좀 지났어요. 요새는 이제 피맥이 좀 더 이제 핫하지 않나. 근데 맥주에는 이제 피자가 좀 더 괜찮지 않나. 뭐 제 생각이에요. 네. 구간이 명간이라고. 저는 치킨. 네, 좋아요. 둘 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 뭐야. 바삭한 튀김, 감자 튀김 같은 그런 튀김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를 그쵸.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. 네. 난 오징어 튀김. 아, 좋죠. 네. 저 뭐 튀김도 좋고 피자도 좋고 치킨도 좋지만 그래도 영화 보면서 팝콘하고 먹는 맥주가 그렇게 맛있을 거. 판맥. 처음 들어봤어요. 판맥 맛있습니다. 한번 꼭 드셔보세요. 한 가지씩 다 고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굳이 꼭 그렇게 뭐랑 먹고 뭐랑 먹고가 있나요? 그렇죠. 세계 평화. 하이트 이 맥주는 전보다 더 시원해졌기 때문에 어떤 아무거랑 아무 것이나 다 잘 어울립니다. 네, 어떤 음식과 먹어도 함께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꼭 이 시원해진 하이트 맥주 추천합니다. 아, 여러분들 너무 부르주아예요.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비싸고 이제 너무 값비싼 그런 안주 다 필요 없습니다. 제 얄차 가방에 들어있는 과자, 그 맛있는 바삭바삭한 그 과자 하나면은 이 하이트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. 그때 한번 드셔보시면은 정말 맛있을 겁니다. 과자. 여섯 명 중 가장 맥주 덕후는 누구인지 지목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재한이가 이제 아무 안주를 다 어울린다고 했습니다. 어떤 안주든 오든 간에 그냥 맥주를 들고 마실 것 같아서 저는 네, 지목을 했습니다. 저는 다니엘을 뽑은 이유가 다니엘이 그 평소에 뭔가 맥주 마시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말을 들은 걸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네,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뽑았습니다. 하이! 엑스트라 시원하다. 아, 맛있다.